얼마나 떨릴까. 네, 고민 실례하겠습니다. 아니, 딱 보기엔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는데? 아, 육안으로,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라이트를 비춰서. 어, 네, 할 때는 그렇죠. 호텔 딱 들어가서 첫인상이 중요하니까. 그렇죠. 뭐 머리카락 입고 그러면 네네. 하나. 아, 그러세요. 아, 그럼. 보통 렌트카 제출할 때 저렇게 검사하시나요? 뭔지 알죠? 전 둘 다 입을 좀 벗겠지. 아, 여기가 위험하지. 여기가 위험해. 아, 근데 중요해. 저 머리카락이 맞아.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있으면. 뭐, 엄청 나쁘긴 한데. 부장님, 제가 지금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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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, 네. 침대 밑에. 네, 네. 한번 살짝 봐주실래요? 예, 네, 알겠습니다. 먼지 있는지? 저기 먼지가 없는 것도 침대 이상하다. 밑에가 사실 먼지가 가장 쌓일 수 그렇죠, 있는 그렇죠. 곳이라. 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뭐 네. 있는지 그 정도만 네. 봐주세요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어? 있나 아, 보다. 아니 근데 저분도 사실대로 얘기하기 아, 좀 그럴 것 같아. 동료인데. 미안하잖아. 빨대가 하나 안 했습니다. 밑에서 나온 거야? 예. 빨대가 하나 안 했습니다. 어! 아이고야 이런 뭐야, 이런. 아, 빨대. 아이고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사실 저건 아. 보이겠다, 빨대는. 그럴까요? 예. 어떡해. 뭐 창피하지 않으세요? 네, 창피합니다. 부장님 어떠세요? 보시니까. 아, 이거 제일 잔네. 그, 제 지금쯤 홍보물 리플렛이 원래 저기 있는데 고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. 고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. 아, 그것도 없어. 없네요, 그러고 보니까. 아, 어떻게 하나 더 일렀어. 아, 왜냐면 시급 매출이 또 올라야 되는데. 아니, 나는 좀 머뭇거리시길래 이걸 난감해서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 홍보물 없는데. 객실팀에서 사실 소홀히 하에서 다른 부서가 피해받는 거는 그건 최악이에요. 네, 그런 일도 있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되긴 하니까. 평소에는 제가 그래도 일도 굉장히 잘하시고 스마트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존경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꼴방을 지어받고 싶었어요. 그렇지. 다른 방. 아, 네, 얼마나 고인, 떨릴까. 실례했습니다. 키즈룸이 키즈룸. 어, 너무 깨끗한데 여기는? 또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객실을 원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. 제가? 네. 어. 제가 헌성랜드니까요. 또 직접. 저는 진짜 아무리 정비를 깨끗이 해도 제가 마음 먹으면 100개 이상도 찾을 수 있거든요. 아이고야, 이런 데 많이 끼지. 그렇지. 아, 저게 진짜 포인트야. 이런 데 뭐 잡스러운 거 많이 껴. 이거 깔 수 있나, 이거? 몸뚱이가 정상이 아니라서 제대로 볼 수가 없네. 아. 하나도 안 걸렸어, 지금 현재. 부장님, 저기 애기 거 네, 네. 매트리스 좀 살짝 드러내 주실래요? 매트리스 좀 살짝 드러내 주실래요? 어? 아, 뭐 있을 것 같아. 애기들 있으니까 또 뭐 많이 들어가 있겠지? 아, 내가 다 떨린다. 그 오세요. 어, 제발 판도라의 상자예요, 저거. 이쪽 오세요, 됐다. 이쪽 오세요. 보이세요? 아이고. 아. 과자? 아, 저거는 좀. 머리카락. 이거 더 드러내주세요. 위로. 아이고. 과감이죠, 과감. 아가 침대인데. 아, 애기 침대. 더 신경 써야지. 그러니까. 저기까지 뒤져보진 않지만, 그래도. 제 말 똑똑히 들어보세요. 네. 아, 뒷목. 매트리스를 드러내고 정비하는 게 맞아요? 아니면 대충 올렸다가 쑥 훔치는 게 맞아요? 지금 말씀하신 건 후자로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다 드러내고 후자로 하고 있다고?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.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제대로 체크해 본 적 있어요? 아니, 없습니다. 한 말이 없긴 한데 진공청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숙회 입장에서 객실 들어와서 굳이 막 다 꺼내서 올려보고 떼보고 이러지 않아요. 근데 여기는 일반 객실도 아니고 자녀들 데리고 온 키즈룸이잖아요. 그 제가 저런 거 보고 이 객실을 어떻게 팔아요? 이 객실 누가 만들었어요? 누가 만들었어요? 누가 만들었냐고.
대표님께서 만드셨어요. 아, 이렇게... 아 잠깐만 앞에까지 너무 감동. 앞에 멋있었는데? 앞에까지 나 너무 그러니까. 감동받았어. 얘기만 안 하면 참. 아니 모르겠는데. 정말 몰입을 하다가 확 깼어. 이 객실 누가 만들었어? 누가 만들었어? 누가 만들었어? 대표님께서 만드셨어요. 네? 누가 만들었어? 대표님께서 만드셨어요. 네? 저 동물 컨셉하며 이런 거 하며 이 종이 접기 저 침대 심지어 디자인까지 누가 했어요? 대표님께서 하셨어요. 제가 하면 뭐 하냐고. 근데 지금 거래 안 맞는 얘기예요.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, 근데. 저 대표님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어요. 너무 여러 번 물어보시네.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호텔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. 거의 대부분 이제 저도 5성에서만 근무를 했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인스펙션을 꼬박꼬박 하시는 오너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. 문제를 찾아내시려고 꼬투리 잡으시고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건 집착 수준. 청소를 제대로 하든가. 청소를 제대로 하든가. 부장님, 객실 인스펙션 네. 처음 오시죠? 네. 어떠세요? 오, 제일 잔인해. 와, 이거 무슨 말 하시는 건지. 네,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네, 노력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기서 지금 뭐야? 아니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야.